여기도 이 집도 빈 집이고 네, 이 집도 빈 집이거든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다. 불이 많아가지고. 아따 뒷집 강아지가 엄청 찢어대네. 에이, 이 집도 빈 집 같은데요? 아따 집이 2층 집인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좁은 집이. 집집마다 개가 다 짖어대네, 여기는. 아. 아, 이거야. 저 처마 밑에, 예, 벌들이 엄청 많은데요, 벌들이. 예, 여기. 어. 쟤들 무서워요, 한 방만 쏘이면은. 동네 애들이 엄청 짖어대, 엄청 짖어대. 아. 뒤로는 집 막 망가졌네요. 문짝이 떨어지고 옛날에 이 정도 집이면 굉장히 이 동네에서 잘 살았을 텐데 그죠? 옆에도 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아이고 나팔꽃이 날이 뜨거워 놓으니까 약간 시들해졌습니다. 지금 지쳐갖고 애들도. 이야, 이 집도 이 집도 빈 집이네. 예, 요 앞에 2층 집이잖아요, 이게. 예, 보시면은, 예, 이 집도 빈 집이야. 아, 맞다. 어, 여기도 뭐 아주 오래된 흙집이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빈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예,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야, 참. 동네가 이제는 텅텅 비어가는데
또 치자 된다, 또 치자 돼. 또 막 치자 된다. 이 동네만 해도 아마, 예, 빈집이 아마 여러 채네요, 그죠? 여기 2층은 어떻게 올라가지? 2층을 올라가는 길이 없나? 그만 지자라 좀, 아이고. 아, 2층을 안으로 해서 올라가는가 봐요, 그죠? 겉에서는 올라가는 2층이 없는데. 네, 2층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2층을 밖에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어디 안으로 해서 올라가는가 봐. 없네. 한 바퀴 돌았는데 없어요. 안으로 해서 어떻게 2층으로 들어가게 돼 있네. 안에 여기가 부엌 쪽인가 본데 살림살이 그냥 다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집들이 그냥 있는 게 좀 안타깝다, 그죠? 아, 저기 까치집인가? 예, 네, 나무에다가 까치집 같은데, 큰 걸 하나 만들어 놨네.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